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데이지크의 신상 틴트 주시 듀이 틴트 전색상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기존 데이지크 글로우 틴트 제형 비교부터 그라데이션 꿀조합, 한번 발랐을 때의 색감, 여러 번 덧발랐을 때의 색감 비교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리뷰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는 총 7가지 컬러 구성입니다. 먼저 패키지를 보시면 본통에 컬러가 직시적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 제가 좋아하는 한 번에 바로 찾을 수 있는 컬러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어플리케이터 또한 얇고 한쪽 면이 평평해서 입술 고루 밀착시켜 바르기 좋은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제형도 살펴볼게요. 첫 발림은 딱 수분감 가득한 틴트 제형인데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듯한 촉촉한 컬러 포뮬라가 팁으로 얇게 펴발라줄수록 컬러가 밀착되면서 그 위에 광택막이 씌이는 듯한 과즙 코팅 텍스처를 갖고 있어요. 입술에도 발라보면 물처럼 촉촉한 느낌으로 발리는데 컬러는 입술에 수채화처럼 스며들고 그 위에 광택감이 씌이는 듯한 발림성이 느껴지시죠? 쫀쫀한 꿀광 글로우보다는 수분감이 느껴지고 흐르는 듯한 물빛 글로우보다는 쫀쫀한 타입인 것 같아요. 수분광과 꿀광 글로우의 딱 사이쯤 정도 텍스처로 느껴졌습니다. 기존 데이지크의 촉촉 틴트들과 제형 비교해볼게요. 저는 데이지크 누드글로스 틴트, 워터글로스 틴트와 함께 발색해봤어요. 누드글로스 틴트는 컬러와 광택이 함께 차오르는 듯한 고발색력이 눈에 띄는 제형. 워터글로스 틴트는 이름처럼 수분감 있는 워터 틴트 위에 쫀쫀한 글로우 광막이 덮어 자연스러운 수채화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주는 제형. 그리고 주시 듀이 틴트는 이 두 가지 틴트의 딱 사이쯤 느껴지는 제형을 가졌어요. 수분감 있는 컬러 발색과 그 위에 광이 코팅되는 느낌의 딱 중간 제형이랄까요? 요렇게 팔에 발색해보면 그 느낌이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모두 제가 이미 리뷰했던 제품들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팔에 7가지 컬러 모두 발색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코랄, 핑크, 레드톤에 컬러만 봐도 눈이 시원해지는 청량하면서도 브라이트한 색감을 가졌어요. 특히 이런 팔 발색에서 주시 듀이 틴트가 갖고 있는 광택감이 더욱 잘 느껴지시죠?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발색한 컬러 그대로 착색도 꽤 남는 편입니다. 그럼 컬러 하나씩 자세한 발색 살펴볼게요. 먼저 1호 무드 망고 컬러입니다. 누드빛이 가미된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일단 누드 베이지보다는 훨씬 생기가 느껴지고 코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무드가 느껴지는 색상입니다. 전체 컬러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차분한 컬러 중 하나예요. 다음은 2호 멜론 샤벳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발라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인데요. 피치빛 핑크 코랄 중에서도 쨍함과 브라이트함 최고치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르는 순간 화사함이 느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빛이 더 올라오는 편이니 이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3호 핑크 구아바 컬러입니다. 컬러를 보는 순간 러블리함이 느껴지는 청량한 핑크 컬러예요. 청순함과 화사함이 모두 느껴지는 컬러로 특히 여쿨분들이 발라주신 모습 꼭 보고 싶네요. 다음은 4호 플럼 듀 컬러입니다. 쿨기 가득한 플럼 베리 핑크 컬러입니다. 색감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브라이트한 느낌이 드시죠? 핑크 컬러에 플럼기가 섞인 푸시아 핑크 컬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3호 핑크 구아바 컬러보다도 훨씬 더 쨍하고 핑크빛이 강한 컬러입니다.
다음 컬러는 5호 모브베리 컬러 살펴볼게요. 퓨어한 베리핑크 컬러에 흰기, 베이지빛이 살짝 가미된 듯한 핑크 코랄 컬러예요. 개인적으로는 3호 핑크 구아바 컬러에 크림 컬러를 살짝 섞은 느낌이랄까요? 핑크 컬러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차분한 느낌이 드는 색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호 로즈 애플 컬러입니다. 이름처럼 사과빛 레드 컬러에 로즈빛이 더해진 코랄 레드 컬러예요. 바를 때는 핑크인가 레드인가 싶다가도 바르고 나면 다홍인가? 자몽인가? 싶은 색감 자체가 정말 오묘한 컬러입니다. 바르는 순간 얼굴이 화사하게 톤업되는 느낌이 들어요. 드디어 마지막 컬러, 7호 체리소다 컬러입니다. 이 컬러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일반 체리핑크 컬러가 아닌 앵두와 체리 그 사이쯤의 색감이랄까요? 빛에 따라 빨간 앵두빛도 느껴지고 체리 레드로도 느껴지는 전체 컬러 중 가장 레드에 가까운 핑크빛을 띠는 색감을 가졌습니다. 격쿨 브라이트인 저로서는 눈이 갈 수밖에 없던 컬러였어요. 요런 촉촉 탱글립은 하나만 발라줘도 예쁘지만 두 컬러씩 함께 발라주면 더욱 색감과 광택이 풍부해진다는 거 아시죠? 웜쿨톤을 위한 꿀조합 그라데이션도 꼭 참고해주세요. 글로우 틴트 중에서도 청량하고 브라이트한 컬러, 차오르는 듯한 코팅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 추천드립니다. 일명 청량한 과즙 코팅 립, 데이지크 신상 주시 듀이 틴트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얼굴빛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청량한 과즙 컬러, 시간이 지날수록 컬러와 수분을 가득 담은 광택막이 차오르는 듯한 입술에 과즙 볼륨감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이 데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의 가장 큰 매력이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즘 요런 과즙 글로우 틴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저로서는 색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7가지 컬러 중 어떤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 금방 준비해 올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